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속시간이 한두 시간으로 짧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5도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내외에서 하루를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20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또한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10mm, 그 밖에 전라동부와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내외 강수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바람도 초속 1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중부 서해안과 일부 중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겠으니 앞으로 시설물 관리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후 차츰 대기는 건조해지지만 대체로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지가 건조하면 바이러스 침투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습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